예, 반갑습니다. 좀 오래간만에 그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그동안 좀 바쁘기도 했고, 뭐, 다시 한번더 심기일전해서 좀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동행나무입니다. 동행나무 부분은 동행나무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요청을 해서 제가 만든 건데, 사실은 예전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이기도 해요. 이게 이제 4세대 암호화 기술이거든요. 동형이라는 의미는, 여기 있는 동형이라는 의미는 서로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호화 하기 전에 연산의 결과와 암호화한 상태에서 연산의 결과가 서로 같다. 그런 암호화다. 이 말이죠. 즉,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즉, 암호화된 상태에서도 수학적 연산을 할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래서 동형이라는 의미를 쓰는 겁니다. 4세대 암호화 기술이고요. 1세대는 단순하게 패스워드만 입력하던 시대고, 2세대는 대칭키 암호화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로 암호화하던 시대고요.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게 3세대 암호화입니다. 공개키 기반의 키를 암호화하는 게 3세대고요. 이제, 4세대로 넘어가는, 즉, 동행 암호화가 이제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왜 동행 암호화가 다시 부각되느냐? 결국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블록체인하고 빅데이터, 즉, 즉, 암호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연산해야 될 일이 많아지면서부터 동행 암호화가 필요해지고, 이제 4세대 암호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되는 거죠. 암호화된 자료를 복호화 과정 없이 자료를 검색하거나 연산 통계 처리를 할수 있는 기술이고, 이것은 튜링 완전성을 보증하는 기술입니다. 튜링 완전성은 인공지능이 정말 사람하고 똑같은 자를 평가할 때 쓰는 게 튜링 완전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암호화하기 전에 연산 결과와 암호화를 한 상태에서의 연산 결과가 같다. 그래서 튜링 완전성을 보장한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2009년 IBM에서 시작된 연구 맞습니다. 최초의 IBM부터 시작됐고요. 원천 기술을 보유한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IBM, MIT, 그 다음에 프랑스하고, 그 다음에 국내의 서울대학교 천정희 교수팀에서 가지고 있고,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공개된 바로는 천정희 교수팀에서 만든 동행 암호화 알고리즘이 상당히 우수하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2011년에 이제 그 10대 유망 기술로 MIT 보고서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동행 암호화는 격자 기반 암호화의 한 종류입니다. 격자 기반 암호화라는 것도 이것도 이제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건데요. 격자 문제를 응용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2차원이나 3차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지점의 위치, 좌표를 이용하면 특정 지점의 위치를 우리 알아낼 수가 있잖아요. 좌표로. 예를 들면, X, Y, Z 하게 되면 이 좌표점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4차원 이상, 즉 수백 차원의 경우에 이미 점에 있는 위치점의 좌표를 찾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이거는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학자들 중에서는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도 이 격자 기반의 암호를 풀기 어려울 거다라는 굉장히 이제 수학적 난제를 갖고 있다라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 기반에서도 풀기 어려운 암호이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 환경에서는 격자 기반 암호가 부각될 거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로 참고를 알아두시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그 서울대 팀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천정희 교수팀이 상당히 우수한, 즉, 그 게놈 데이터, 국제 게놈 데이터 보호 경쟁전에서 우수했다는 건데, 이게 어디에서 냐면 기계학습의 동행 암호를 주로 쓰는 이 논문도 있습니다. 제가 논문을 읽어보니까 기계학습 쪽에 굉장히 좀 포지셔닝해서 이걸 좀 활용하려고 하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 동행 암호의 연산 원리가 어떠냐는 겁니다. 동행 암호는 그 이론적인 원리는 중국인의 나머지정입니다. 중국인의 나머지정리는 그 5세기 남북조시대의 중국 수학서 손자 산경이라고 하는 책에서 최초로 언급된 건데, 중국인들이 바라보는 수학적인 기반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3으로 나눴을 때는 2가 남고 5로 나눴을 때는 3이 남고 7로 나눴을 때 2가 남는 수는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풀어내는 게 중국인들의 나머지 정리라는 거고요. 이게 연립합동식의 그 해의 존재와 유일성을 증명하는 정리로서 요즘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수치 3으로 나눴을 때 2가 남고 5로 나눴을 때 3이 남고 이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나머지 그 나머지 남는 수가 뭔가 나머지가 뭔가를 찾아내는 이 중국인의 원리가 나머지 원리가 동행함의 연산 원리의 중요한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좀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은 주요 원리를 보면 좀 전에 동행이라는 의미가 뭐랬냐면은 암호화 지금 보면 인크립션 암호화입니다. 어떤 데이터 평문을 암호화하고 난 뒤에 더한 것과 평문을 더한 다음에 암호화한 것의 그 결과가 같다는 겁니다. 이해했죠? 곱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칙 연산뿐만 아니라 XOR이나 AND OR 같은 논리 연산도 다 여기에 가능하다. 이게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럼 연산 논리를 보면 평문이 10 플러스 15는 25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암호를 할 겁니다. 개별권에서 암호화를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요 연산 결과, 요 두 개, 요거를 암호화한 결과, 평문의 요거를 암호화한 결과하고, 각각을, 얘를 암호화하고, 얘를 암호화한 다음에 더한 게, 얘를 암호화한 결과와 같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동행 암호화는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아까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를 기반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도 보면, 첫 번째, 얘를 암호화하기 위해서, 10을 4로 나눈 나머지가 2고, 그러니까 4와 7은 임의의 수 4와 7을 이용하는 겁니다. 10의 4의 나머지를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되고 얘를 암호화하죠. 그 다음에 또 7로 나눈 나머지를 또 암호화해요. 숫자 두 개를 가지고 얘를 나눠요. 그 나머지를 구해요. 암호화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4와 7로 나눈 다음에 나머지를 구해요. 3과 1로 나와요. 그죠? 이거 암호화해요. 그럼 이거 두 개 암호화됐죠? 나머지가 암호화됐죠. 그 다음에 그 결과인 25도 마찬가지예요. 4로 나누거나 7로 나눈 다음에 나머지를 구해요. 1과 4가 나오죠. 암호화해요. 그 다음에 연산을 할 때 4로 나눈 나머지 합, 이거는 이제 연산의 원리입니다. 그냥 이렇게 연산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4로 나눈 나머지 합은 2 더하기 4로 나눈 나머지 합 3은 5죠. 5를 다시 4로 나누면 나머지가 1 나와요. 7로 나눈 나머지 합은 3 더하기 1은 4죠. 4를 다시 7로 나눠요. 나머지가 4 나오겠죠. 그러면 연산 결과가 1, 4가 나오죠. 1, 4. 그러면 평문의 이 연산 결과 25를 암호화하고 난 뒤에 다시 구해보면 평문 결과인 25에 대해서 4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고 7로 나누면 나머지가 4가 되죠. 어때요? 4로 나누면 1이고 7로 나누면 4가 되죠. 즉 여기서 말했던 이 공식이 성립하죠. 이해하셨죠? 자, 다시 정리하자면 동형 암호화를 통해서 개별 암호화한 다음에 연산한 결과와 평문을 연산한 이후에 암호화한 그 결과가 나머지 정리에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요약해보면 같다는 거죠. 이게 동행 암호화를 증명하는 기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본의 평문을 암호화한 결과하고 동행 암호로 연산한 결과가 동일하다. 이래서 동행이라는 의미를 쓰는 거고 동행 암호는 높은 보안성으로 해킹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는 있지만 속도가 상대적으로 현재 좀 느린 면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저장 공간을 많이 좀 활용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동행 암호화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느냐? 그걸 간단히 요약해보면 개인정보 보호에도 앞으로 많이 활용되고 예를 들면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많은 개인정보, 그 개인 신상정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복호화, 즉 지금은 그거를 암호를 푼 다음에 연산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특히 이제 국세청 같은 데 개인 납세 처리할 때는 복구한 다음에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 복구하는 순간 누군가에게는 복구화된 정보가 노출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관계자가 될 수도 있고
전산처리라는 담당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동행 암호를 쓰게 되면은 암호화된 상태에서 연산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개인정보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병적 정보나 DNA 정보, 이런 중요한 민감 정보를 다 방지할 수가 있고, 특히 빅데이터 처리할 때 요즘 빅데이터를 상업화로 쓰기 위해서는 빅데이터에 대해서 익명화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익명화 처리를 한 다음에 이게 그 당의 개인을 알 수 없게끔 만든 다음에 가공을 해서 통계 처리를 한 다음에 상업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때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그대로 바로 연산해서 쓸 수 있다면 굉장한 파급효과가 있겠죠. 금융정보도 마찬가지고, 또 부각되고 있는 블록체인 쪽도 마찬가지다. 블록체인은 특성상 개인정보가 블록에 저장되면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 암호화된 동행암호를 써서 블록체인상에서도 노출되지 않으면서도 연산이 가능한, 이게 블록체인이 앞으로 발전하면서도 동행암호화를 좀 더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적인 특성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끝으로 서울대학교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국가별 동행암호 기술 개발 현황을 보면 지금 네 군데가 주로 개발을 하고 있고, 네 군데가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중에 서울대의 해안이라고 하는, 알아두십시오. 해안이라고 하는 2017년도 개발했는데 연산 속도나 효율이나 활용이나 데이터 저장 공간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앞서 있다, 이렇게 평가받는다. 요 정도까지만 일단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